10대로 하면 좀 그렇고 그래서 헬로우 썼습니다. 3층 헬로우! 그게 아니고 헬로우 이렇게 해야지. 이렇게? 다시 한 번. 무대에서 이렇게 객석을 보면 전부 하얗게 있으니까 그것도 사실 여러분들은 모르시죠 그거를. 근데 무대에서 볼 때는 기가 막혔어요. 힘이 절로 나죠 사실은. 그리고 뭐 일어서서 뭐 같이 뭐 그 노래하고 박수 치고. 조용필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. 연주부터 보컬까지 모두 소화하는 조용필. 오늘 기타 치다가 이제 나는 이제 리드 기타를 했었는데 노래는 이제 뭐 싱어가 있을 때도 있었고 뭐 세컨 기타, 베이스 기타가 이제 주로 했었죠. 나는 뭐 코러스나 무슨 뭐 아 이런 걸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베이스 기타 치는 친구가 군대를 나가버리는 바람에 노래할 사람이 없잖아요. 이제 대리로 이제 막 그 우리 하던 레퍼토리를 다시 그 외워가지고 뭐 밤새도록 뭐 그 연습하고. 예전과 180도 달라졌다. 젊고 감각적인 조용필의 패션 스타일. 뭐라 그럴까?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거 너무 왜 이렇게 빨리 늙어지지? 라는 생각이 드니까 60대가 돼버리면 생각 안 할 수는 없어요. 하지만 그걸 자꾸 버리려고 애를 써요. 세월이 갈수록 점점 젊어지는 영원한 오빠 조용필. 너와 색감의 조화부터 스타일까지 어디가 모르게 어색했던 패션, 파스텔톤 의상을 입어 체구가 더 작아 보이기까지 했는데 어느 순간 우리 오빠가 달라졌다. 20대 느낌이 물씬 풍기는 화려한 패션, 나이를 거꾸로 먹는 패셔니스타로 변했다. 동안 패션 종결자 조용필. 동안이에요? 맞다. 앞에 남아있는 게 뭐지? 그래 이제 할 게 뭐지? 어떻게 해야 되지? 이런 생각으로만 살았지 뭐 세월이 뭐 어떻게 지나간다 이런 거는 별로 크게 생각 안고 살아요. 그게 오히려 나한테는 참 좋은 점이 아닌가. 조용필의 무대가 특별한 이유. 찾아가는 무대 무빙 스테이지. 제 발바닥만 보이는 아 미안해서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아 저거 땡기면 돌아가시니까 여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. 정말 그때는 아주 그 굉장한 각오를 했거든요. 그랬던 것이 오히려 그 관객한테는 굉장히 그 호응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정선이 맨 마지막에 보셨죠? 실패하고 보셨죠? 네? 맞죠? 그 맛에서 하는 거죠?
초등학생이